드리고요. 전환하는 동안에 제가 제작 배경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브랜스코어의 드라큘라는 뮤지컬 말고도 영화, 드라마 참 여러 종류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소재가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뮤지컬 드라큘라는 2001년 라오에서 트라이아웃을 했고 2004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프로덕션은 그 프로덕션과 또는 오스트리아, 유럽에서 했던 드라큘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독창적인 프로덕션입니다. 보통 공연을 할 때 공연할 권리를 얻어서 하는 넌 레플리카와 그리고 공연의 모든 거를 동선이나 의상이나 분야를 다 가지고 오는 레플리카 프로덕션으로 구비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오디 뮤지컬 커먼의 넌 레플리카의 역량을 다 쏟아부은 작품입니다. 2004년에 치킨아이드 팀이 거의 모여서 2014년에 프랭크 와일드온의 두 번째 작품을 멋지게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브 팀과 그 멋진 배우들을 저희들이 이 작품에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일단 이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온은 이 저희 프로덕션을 보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구성과 윤색 그리고 새로운 곡을 써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랭크 와일드온이 이 한국 프로덕션을 진정한 월드 프리미어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면서 갔고요. 이 작품을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공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갔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곡이 새로 추가됐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드라큘라의 모습과는 달리 시대를 뛰어넘는 운명적인 드라큘라와 미나의 사랑을 담고자 방향성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 이제 공연이 돼서 관객들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상대로 많은 관객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독창적인 이 프로덕션은 시간이 흘러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관객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된 시험에 보시고요. 다시 음악과 무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